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파일코인 채굴의 기술, 모르면 당신이 호구인 이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이 사실을 거의 대부분은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파일코인 채굴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지식은 옛날부터 알고 계셨겠죠? 제가 요즘에 파일코인 채굴 관련 업체들을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갔던 곳이 어디냐면 넘어갔네요. IPF 스타라는 곳. 빨간색으로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빨간색이 잘 보여서 쓴 거니까 오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갔던 곳이 어디냐면 IPFS 메인 코리아에 다녀왔습니다. 직접 사람을 만나서 채굴을 하시는 대표님들, 아니 기술자들을 직접 만나서 파일코인 채굴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면 제가 몰랐던 사실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이번에도 IPFS 메인, IPFS 메인 코리아 채굴 관련돼서, 뭐, 여기는 100% 중국이겠죠? 이 중국이, 본사가 중국이고, 한국에 있는 지사겠죠? 여기에 박정원, 대표님을 만나서, 파일코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고, 박정원, 대표님에게 제가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이 맛에 업체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알게 되었던, 제가 미처 몰랐던, 그리고 여러분들도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한번 썰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파일코인 채굴을 할 때, 많은 것을 고려하게 되실 거고, 혹시나 모를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의 자그마한 생각?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우리는 채굴과 관련돼서 파일코인은 세 개의 채굴이 있습니다. 여기 마이닝이 한국말로 채굴이죠. 자, 블록 마이닝, 저장 마이닝, 검색 마이닝입니다. 근데 우리가 블록 마이닝 할때 15%의 파일코인을 리워드로 받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 마이닝 할 때도 15%의 리워드를 받습니다. 그리고 검색 마이닝을 할 때도 70%의 리워드를 받습니다. 이 보시면 알겠지만 블록 저장 마이닝보다 훨씬 큰게 바로 검색 마이닝입니다. 자, 이세개 머릿속에 저장시켜 두시고요. 자, 그러면 블록 마이닝이 뭔지 이것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필폭스입니다. 좀 확대를 시켜볼게요. 이거요. 필폭스. 점, 점, 인포를 치시면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죠? 파일코인 채굴과 관련돼서 모든 정보들,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걸 주목해야 되느냐? 이거죠? 최신 블록 생성 시간, 44초. 그러니까, 파일코인은 44초마다 하나씩 블록이 생성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마이닝은 총 3개가 있습니다. 블록 마이닝, 이거죠? 블록 마이닝. 그 다음에 뭐요? 저장 마이닝. 그 다음에 검색 마이닝. 이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블록 마이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최신 블록 생성 시간이 44초인데 블록 생성이 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자, 채굴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채굴기는 고성능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도 빵빵하고 CPU도 빵빵하다는 거죠. 근데 이 채굴기가 전 세계적으로 몇개 있다?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채굴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1616개예요. 이건 회사거든요. 회사가 채굴기를 100개, 1000개, 만 개씩 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채굴기 하나를 그려볼게요. 자, 이런 채굴기를 그렸어요.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메모리 공간이에요. 자, 전 세계에 이런 채굴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먼저 이 메모리에 뭘 저장시키기 위해서는 실링을 시켜야 됩니다. 실링? 실링이 뭐예요? 이 메모리에 어떤 내용을 저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내야 됩니다. 왜 돈을 내야 되느냐? 그건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은 이 기계를 오랫동안 쓸수 있도록 해줍니다.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기계를, 허름한 기계를 해서 여기에 파일이 저장됐는데 그 사람이 파일콘만 받고 도망갈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기계를 망가뜨릴 수가 있거나, 아니면 기계의 전원을 뽑아버릴 수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메모리에 어떤 내용을 입력하기 전에 이 공간에 입력할 수 있도록 담보금을 받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런 거죠. 이런 것들, 서약, 이걸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곳에 데이터를 채워넣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뭐냐면 블록이에요, 블록. 가면 여기서 블록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전 세계에 이런 채굴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파일코인은 어떻게 하느냐면, 파일을 채우기 전에 채울 수 있는 메모리 공간들을 미리 확보를 합니다. 그걸 블록 생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두 개가 메모리 공간들이, 남아있는 메모리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둘 중에서 한 군데를 얘가 선택을 하는 거죠. 먼저 A에 있는 이 공간을 선택을 해서 블록을 생성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공간에는 파일이 채워져 있는 공간인가요? 아니면 깨끗한 공간인가요? 깨끗한 공간을 이렇게 선점해 놓습니다. 그래서 1초에 이런 작업들을 계속하는 거죠. 얘 것도 선점하고, 얘 것도 선점하고, 이렇게 선점하면서 뭘 주는 거예요? 리워드를 주는 거죠. 파일코인. 얼마? 1테비바이트당 0.1012라는 리워드를 줍니다. 이렇게 블록 생성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블록이 선택될 때마다 우린 리워드로 1테비바이트당 0.1012 파일코인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블록 생성을 할때 메모리들을 우리가 선점하는 거죠. 선점. 그래서 우리가 이빈 공간들을 막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뭐 하려고? 여기다가 파일을 채워놓을 수 있도록. 미리 이런 빈 공간들을 선점하는 거죠. 이 선점하는 것을 뭐 한다? 블록을 생성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리워드로 우리는 이걸 메모리를 제공한 사람들한테 줍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블록 생성 리워드는 15%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저장 리워드가 15%, 그 다음에 검색 리워드가 70%예요. 자, 여러분들이 따져봐야 되는 게 뭐냐면, 파일코인 채굴하는 업체들은 이것만 여러분들한테 줍니다. 계약서를 보세요. 이것만 준다고요. 근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우리 채굴기는 우리 거잖아요? 그러면 이 채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파일코인 재단이 주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주고 이것도 줍니다. 그럼 이거 뭐예요? 저장 마이닝. 그럼 이 공간에, 빈 공간에 파일로 채워진다. 그러면 뭘 준다? 이걸 15% 주는 거예요. 채워지는 순간 매일매일 15%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70%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누가 검색해 갔다. 그러면 검색 리워드에서 70%를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계약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주겠다는 계약서는 있어요. 그러니까 블록 마이닝에 대한 리워드를 주겠다는 계약서는 있지만 이거 뭐 저장 마이닝, 그 다음에 검색 마이닝, 이거 주겠다고 하는 데는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것도 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준다? 그럼 여러분들은 따져봐야 돼요. 이거 왜 안 주느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되고, 특히 그냥 이론적인 지식보다는 삶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많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아셨죠? 이거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거죠. 이건 뭐 그냥 한데, 우리가 14억 개를 지금 채굴을 하고 있어요. 14억 개. 근데 14억 개가 3개로 나눠져 있어요. 자, 베이스라인 마이닝 7억 7천 개요. 그리고 단기 마이닝 3억 3천. 그 다음에 AB 채굴 준비금 3억 개요. 이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파일코인은 6년 만에 반감기를 맞이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6년마다 반감기가 된다는 것이, 그러면 14억 개가, 6년 후에는, 아니, 14억 개란다. 어쨌든 간에 6년마다 반감기 되는 게 14억 개? 이게 기준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게 기준이 되는 건지, 이걸 아셔야 돼요. 14억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반감기라고 하면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이거예요. 3억 3천만 개에 대해서 6년마다 반감기가 있어요. 나머지 7억 7천 개, 3억 개, 얘들 반감기 없어요. 예?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마이닝, 이거 주는 것들이잖아요. 누구한테는 주는 거라고요. 누구한테 줄까요, 이거? 우리한테 줄까요? 아니면 채굴 업체한테 줄까요? 채굴 업체한테 줍니다. 채굴 업체한테.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블록 마이닝 15%, 저장 마이닝 15%, 검색 마이닝 70%. 다 누가 받아요? 채굴 업체가 받죠. 근데 채굴 업체가 어떤 곳은 블록 마이닝만 주는 곳이 있어요. 계약서를 보셔야 돼요. 이것만 주는 데가 있다고요. 근데 어떤 곳은 이세 개를 다 준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잘 따져봐야 된다. 계약서를 잘 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채굴 업체가 이것만 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채굴 업체. 채굴 업체가 얼마나 많이 챙길 수 있느냐 하면, 베이스라인 마이닝 7억 7천 개, 이거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거요? 해시 레이터가 일정 수준에 도달한 채굴 업체.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채굴 업체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어. 그러면 얘는 파일코인 IPFS 진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아주 고마운 채굴 업체잖아요. 채굴 업체잖아요. 그러면 베이스라인 마이닝에서 7억 7천만 개가 얘들한테 주는 거예요. 리워드로. 일정 수준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주는 거예요. 리워드를. 땡스. 고맙다고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채굴업체한테?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고, 채굴업체한테 주는 거라고요. 자, 애비 채굴 준비금.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채굴 유형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건데, 어떤 거냐면, IPFS에서 많은 행사 같은 걸 합니다. 쉽게 말해서, 누가 채굴을 많이 하는지, 뭐 이런 것들, IPFS에서, 물론 이런 행사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 행사에 참여해서 어떤 순위에 들거나, 아니면 어떤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여기서 리워드를 받아요. 이 리워드를 우리가 받습니까? 아니면 채굴업체가 받습니까? 채굴업체가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서상에 있는 걸 보면 블록마이닝을 받아서 우리가 상당히 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알고 보면 채굴업체들은 우리가 준 돈을 가지고 구입을 하고 이 채굴기를 통해서 이런 많은 보상을 받는다고요. 받는다고. 그래서 채굴업체가 달랑 이거 하나만 준다든지 아니면 채굴업체가 채굴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유지보수 비용을 내야 된다. 이런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따져봐야 된다고. 너희들 이렇게 많이 받는데? 근데도 우리한테 이것만 주는데? 또 우리한테 또 돈을 달라고 그래?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지 따져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이 뭐였냐면, 우리가 파일코인 채굴업체에 우리가 돈을 내고 채굴을 할 때, 제가 가장 신경 썼던 게 뭐냐면, 이 채굴업자가 내 돈을 가지고 도망가지 않을까? 어?
내가 돈을 줬는데 내 돈이 공중에서 증발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호구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업체에서 계약서를 받아서 그 계약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줬죠. 근데 그 계약서가 여러분들이 채굴업체한테 준내 돈을 다시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마법 같은 게 계약서가 될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에요. 계약서를 믿고 계약서를 했으니까 나는 사기를 당하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계약서를 가지고 작성했다 하더라도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채굴업체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게 뭘까요? 이것도 제가 갔던 그 많은 채굴업체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준 게 있어요. 계약서 믿을 수 없다. 계약서 위조할 수 있고, 이 계약서 법적으로, 너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채굴업체에 돈을 투자했을 때, 채굴업체를 믿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그건 이거다. 뭐다? 채굴업체들이 받는 리워드죠. 여기서 받는 리워드, 여기서 받는 리워드, 여기서 받는 리워드, 여기서 받는 리워드, 리워드, 리워드. 이 리워드가 많은데, 미쳤다고? 미쳤다고? 걔가 그돈 가지고 도망갈까?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럼 바보다. 응? 내가 지금 환경을, 내가 채굴기를 막 구축을 했어. 엄청나게 구축을 해서 여기에 빵빵하게 데이터들을 저장시켜 놨어. 서비스를 받아. 그래서 베이스라인 마이닝, 단기 마이닝, AB 채굴 준비금 이것들을 받아. 그리고 블록 마이닝도 받고, 저장 마이닝도 받고, 검색 마이닝도 이렇게 많이 받는데, 어떤 미친 사람이, 사용자가 준 돈을 가지고 도망갈 것이냐? 그건 바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채굴업체는 도망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믿지 말고, 이 리워드를 받은 이걸 믿어라. 그거 가지고 채굴업체에 투자를 해라. 근데 투자를 하더라도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따져봐라. 이런 거죠. 따지는 거. 첫 번째, 블록 마이닝만 주는 것이냐? 얘들은 줄 것이냐? 계약서에 이거 준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는지.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거죠. 자, 두 번째가 어떤 거냐면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자, 채굴을 하면 3년이에요. 3년. 왜 3년일까? 우리가 하드웨어 채굴기를 사잖아요? 채굴기를 사면 얘의 수명이 3년이기 때문에 3년으로 잡아요. 그래서 임대를 하면 1년씩 임대를 합니다. 1년. 1년씩. 1년. 1년. 이런 데가 있고, 아니면 10년 동안 해주는 데도 있어요. 10년 동안 해주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채굴을 할때 많은 곳을 알아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이유예요. 근데 어떤 곳은 임대 1년이 지나면 1년 후부터 뭐이 채굴기에 대한 유지 보수비 기계니까 부품이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그 망가지는 것을 사용자들한테 전가를 시켜요. 이거. 맞죠? 그래서 뭐 얼마 몇백만 원 받겠죠? 그다음에 3년째에도 또이 채굴기가 고장 났을 때 부품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걸 이제 누구한테 사용자들한테 요청을 하죠.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채굴업체는 이것들 여기서 주는 리워드를 받아요.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거 받아서 우리들 거 고쳐줄 수 있는 돈이 안 될까? 안될 수도 있어요. 맞죠? 안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얘가 얼만큼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돈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한테 1년마다 유지보수비를 받을 이유가 있을까? 받는다 하더라도 이거 계산해서 좀 디스카운트 해줄 수 없을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요구사항이잖아요. 예. 이런 거 따져봐야 된다는 거고.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군데 회사에 물어봐서 정말 이것들을 다 반영해서
자, 양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줄지 안 줄지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라는 거죠. 자,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 상당히 논란이 될수 있는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나쁜 댓글이 많이 달릴 것 같은 아주 나쁜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틀린 내용을 얘기했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찾아가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지식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 만나서 얘기 듣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지식을 레벨업 시키는 거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틀렸다. 그렇다면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제가 찾아가서 얘기를 듣겠습니다. 제가 커피도 사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많이 버벅거렸는데, 제가 직장인이고 시간이 없다 보니 버벅거려도 다시 동영상을 찍지 않고 그냥 올립니다. 이해해 주시고, 저를 좀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